1453년 오스만 터키가 그리스를 점령하자마자 그리스 정계 수도사들은 이쪽 칼람바카 동굴에 와서 수도원을 지으면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 20여 개 있었지만 지금은 6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 니콜라스 아나파프샤스 수도원 앞에서 지금 촬영 중입니다. 니콜라스 아나파프사스 수도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무척 가파릅니다. 니콜라스란 말은 산타크로스란 말입니다. 멀리 절벽 위에 또 다른 수도원이 새의 둥지처럼 앉아 있습니다. 이곳은 산 꼭대기 수사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물론 기도실 안에 있는 것은 촬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프레스코화가 망칠까봐 촬영 못하도록 했고, 이건 외부에 있는 그분들의 쉬는 장소입니다. 성 니콜라스 아나파프사스 수도원 지붕에서 지금 이 주변에 절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벽 위에다 이런 집을 지었습니다. 절벽 위에 있는 사원, 성 니콜라스 아나파프스 사원입니다. 그래도 이곳은 가장 낮은 곳에 머무른 사원입니다. 성삼위 수녀원 촬영합니다. 성삼위 수녀원에 왔습니다. 아, 저기야 계단이 있다, 옆에. 삼자 하얀 거 보이지? 하야. 이 수녀원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150개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절벽 위에 세워진 성삼위 수녀원입니다. 아주요 들이 나다웠습니다. 과거에는 수도원으로 쓰였고, 지금은 수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삼위 수도원. 이렇게 공중 위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중 위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엄청난 계단을 지금 우리는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성삼위 수녀원은 이러한 바위에 난 계단을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와, 엄청나게 힘듭니다. 성삼위 수도원 수녀원 외곽의 모습입니다. 수녀원답게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내부 지역은 찍을 수가 없어서 외부 찍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힘들었습니다. 수녀원 내부 공간입니다. 프레스코화가 있는 쪽은 찍을 수가 없습니다. 내부 공간들도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바위 위 꼭대기에 수녀원을 짓고 이렇게 예쁜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수녀님들이 만드신 정원입니다. 참 예쁩니다.
성삼이 수녀원 바위 정상에서 건너편 절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벽 꼭대기에 1543년부터 스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절벽도 절경이고 이것에 스톤을 지은 사람들도 참 신기합니다. 저 멀리 빨간 지붕을 한 스톤이 스위첸에 보입니다. 내일 갈 거예요. 물건을 끌어올리고 내리던 도르래입니다. 절벽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들어올릴 때는 짐승의 힘이나 사람의 힘으로 했겠죠. 서기 1400년에 지은 성 스테파노스 수녀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외관입니다. 아주 외관이 이쁘게 생겼고요. 그리고 참 규모도 매우 큽니다. 성 스테파노스 수녀원입니다. 절벽 꼭대기에 설치한 수녀원 안에 이와 같은 가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 스테파노스 수녀원입니다. 내부만 보면 이곳이 절벽 꼭대기에 세워진 수도원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현재 수녀님들이 살고 계시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꽃바 절벽 꼭대기에 있는 절벽 꼭대기에 지은 수녀님 수도원 성 스테파노스 수녀원 안에 지어진 꽃밭입니다. 이것 수녀원은 절벽 위에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성 스테파노스 수녀원입니다. 이 내부만 보면 도저히 절벽 위에 지은 집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렇게 넓게 또 면적을 최대껏 활용하여 좀 더 넓게 보이는 참으로 뛰어난 건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 스테파노 수녀원입니다. 성 스테파노 수녀원입니다. 성 스테파노 수녀원입니다. 1400년에 지었습니다. 성 스테파노스 수녀원 입구에서 아래 절벽을 내려다보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 스테파노스 수녀원입니다.